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파도를 만들어주시니까 정말 제 눈앞에 바닷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정말 조금 걱정했었지만 훨씬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박수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도 전해줘서 이제까지 했던, 최근 했던 그 어떤 공연보다도 정말 또 최고의 공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시죠? 정말 오늘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감기기운이 있는 분들이 먼저 한두 분 가신 것 같은데요. 아마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. 그 순간을 알았더라면, 그렇죠? 저희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와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믿고요. 또 특별히 오늘 2015년 은행나무꽃 축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. 제가 앞으로 원래 한 두 곡의 곡이 남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저도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께 또 여러분들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제가 의리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추우시면 두 곡만 부르고 아니면 안 추우시면 한 곡도 불러드리고 가려고요. 그렇지 않아요?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의리와 담내를 보면 제가 한 곡도 불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저희 매니저님은 아마도 한 곡을 더 준비해 주러 가셨을 것 같고요. 먼저 준비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이제부터 불회전곡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던 저 열정적인 무대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어요? 네! 준비되셨어요? 네! 좋습니다. 잠시 일어나 보실까요? 저 공연의 또 특기는 그렇죠. 함께하는 공연입니다. 대형 콘서트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. 저희도 우리끼리 이렇게 또 아름다운 축제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.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? 저희 댄서분들도 함께 준비해보겠습니다. 네, 저에게 아름다운 미녀 두 분께서 마이크를 주시네요. 이제 곧 저는 열정적인 공연 때문에 춥지 않을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저와 함께 춤을 추시면 춥지도 않고 또 정말 잊지 못할 멋진 공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무엇을 준비되셨나요? 은행나무 춥지 함께 할 준비 되셨어? 좋아요. 그럼 저와 함께 하시죠. 음악 주세요.
아시죠? 네, 눈보라가 치는 날 둘이 있으면 서로 혼자 있으면 죽잖아요. 자, 여러분, 진정한 아마